자, 그러면 시험을 세 개를 이제 다 봤다 이겁니다. 자, 네. 하나는 40분, 반칙 30분이어야 돼요. 풀고 나니까 40분 걸렸어요? 네. 무아 지금에 빠져서 풀면 안 돼요. 근데 40분 기준은 70이니까 요거는 4분의 1은 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55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45점이고, 얘는 50점. 정말 딱 날카롭게 펴면 50점을 지켰어요. 네. 되게 중용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얘기할 수가 없고. 잠깐만요. 네네, 과장님. 네. 네네네. 네. 꼭 계속 있으면. 아, 그래요? 네. 원래 또 항상 또 전화가 옵니다. 네. 전 바쁘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시험에서 우선 이게 어휘 생활용 문법 독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서가 세 번이에요. 이렇게 세 개. 근데 세 번인데 동시에 같이 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문법을 먼저 잡아가셔야 돼요. 문법을 먼저 잡아야 뭐가 되냐면 독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법 보면 이게 지금 되게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책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화면을 좀 가까이 대주세요. 인덱스. 인덱스. 인덱스는, 근데 인덱스는 제가 이거 인덱스 붙이는 법은 이미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인덱스 그러니까 코치가 요쪽이 찍을걸요? 아니 거기요? 네. 여기요? 지금. 여기요? 아 거기를 누르시면 네. 클릭하시면 인덱스 붙이는 법은 이게 어떻게 붙이고 이 색깔의 의미가 뭔지는 알 수 있고요. 우선 이 책을 완벽하게 이렇게 약간 조사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가는 거고, 그러면 어휘는 언제 하느냐? 어휘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꾸준히 할 필요도 없고 꼬부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숨 쉬듯이 하시면 돼요. 숨을 가끔 쉬는 거 아니죠? 그치. 숨 생각날 때마다 쉬는 거 아니죠? 그치. 근데 왜 어휘는 생각날 때마다 열어줄 몰라? 죄책감에 밀려오는 시간에 한 번씩 펴보잖아요. 맞죠? 네, 맞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 사용하는 요거는 저것도 가까이 한번 쳐봅시다. 이것도 네 사진 아니야? 아니야, 그 위에 있는 글을 잘 봐야 돼요. 위에 보면은 다음 밑줄 친 것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맞아요. 네, 그다.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러면 딱 단어가 거의 다음 단어를 알면 되는 거죠. 고르시오.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 쓰는 거고, 이건 책갈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어떻게 외운다? 숨 쉬듯이 외웁니다. 문법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습하지 마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듣고 내가 어떤 점이 빠져있고 어떤 점이 채워져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복습이 핵이지 예습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봐요. 형용사가 중요한 이유는 형용사의 한정서 수리는 문법이 부정사의 한정서 수리가 만남을 같이 하고요. 분사의 한정서 수리가 만남을 같이 하고 마지막에 관계사의 한정적 문법, 선수적 문법, 즉 제한적 문법, 계속적 문법의 연결이 같이 돼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보는 건 인사이트거든요. 근데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수업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업을 그냥 빨아들이듯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해서 예습하지 말고 당신이 오로지 숨 쉬는 동안 할 것은 어휘를 배우는 거, 그리고 기본적 강의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커리큘럼으로 손으로 하는 끊어있게 구문 연습하고 그 다음에 독해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책 세 책 받았으니까 세 책은 인덱스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인덱스는 아까 여기 눌러서 처리하라고 했죠? 여기 눌러서 클릭하면 여기에 인덱스 붙이는 거 싹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인덱스 붙이시고 됐죠? 네. 네. 또 궁금한 거? 없습니다. 네, 동문회 공부하자. 네,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공부하러 갑시다.